기자수첩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이 김호중 씨 향후 처벌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김호중 씨가 결국 음주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그 소속사 관계자들 역시 여러 죄목으로 이미 입건을 한 상태죠.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그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친척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언가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형법 제9장 도주와 범죄 은닉의 죄입니다. 여기서 151조를 보면은 범인 은닉과 친족관의 특례인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즉 이 두 번째에 해당되면 죄를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법이냐 하는데 앞서 박수홍 씨 사례 말씀드릴 때 부모가 계속 내가 한 거다, 큰아들은 잘못 없다, 내 잘못이다, 내가 한 일이다 했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랬죠? 친족 상도례 적용 때문이었죠. 즉 직계혈 쪽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이 범인 은닉죄 같은 경우는 친인척은 어느 정도 죄를 경감해 주는 게 법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누가 김호중 씨와 가족의 범주에 들까요? 먼저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입니다. 자, 이광득 씨는 원래는 SBS 개그맨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은 김호중 씨의 일을 보고 있죠. 그리고 거짓 자수를 한 매니저, 이 사람이 누구냐? 김호중 씨의 6촌 누나의 남편, 즉 매형, 하지만 이혼해서 전 매형입니다. 그럼 이들이 정말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을지를 볼게요. 자, 먼저 이광득 대표입니다. 지난 16일 공식 입장을 전했는데 이 대표는 소속사 대표인 동시에 오랜 기간 김호중과 같이 살아온 친척이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다른 한 명의 매니저가 본인의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했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 입고 대신 일처리를 해달라고 소속사 대표인 제가 부탁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김호중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건 과잉 보호를 하려다 생긴 일이다. 옷을 꼭 뺏어 입고 바꿔 입어달라. 내가 부탁했다. 이 모두 전형적인 범인 도피 교사죄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호중 씨의 친척이자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씨가 이 잘못에 대한 처벌을 면하는 위치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라고 했는데 먼저 친족의 범인은 제가 변호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족 동거가족은 민법상의 개념인데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즉 피를 나눈 관계입니다.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말하고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광득 대표는 어떤 관계일까요? 지금도 검색해보면 이광득 사촌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즉 이광득 씨는 김호중의 사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사촌이 아니라 팔촌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모계, 어머니 쪽이라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 쪽이어도 김호중 씨가 어머니의 피를 받았듯이 어머니의 형제의 자녀라면 이 역시 김호중 씨와는 혈족이라고 볼 수 있죠. 친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정말 사촌이 아니라 팔촌인지 이건 제가 김호중 씨 측 관계자를 통해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광길 대표는 정확히 사촌이에요, 육촌이에요? 정확한 촌수는 팔촌이죠. 아, 팔촌이에요? 네, 팔촌 관계 친척인데. 네.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팔촌들은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이들은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살아가지고 친한 거예요. 이게 팔촌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쪽인 것 같아요. 엄마 쪽? 네, 외가 쪽. 외가 팔촌인 것 같아요.
즉 외가 쪽 8촌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분명히 피가 섞여 있다는 거죠. 자, 친족은 8족 이내의 혈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혈족 즉 피가 섞여야 되는데 어머니 쪽이니 피가 섞였다고 봐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결국 이광득 대표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령 안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물론 모계 쪽인데 또 하나 건너가면서 실질적으로는 피가 섞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그 촌수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매니저는 어떨까요? 김호중 씨의 옷을 대신 입고 자수했던 이 매니저는 전 매형이죠. 인척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즉, 나랑 배우자는 피가 안 섞였죠. 즉, 그 배우자 쪽이기 때문에 이 매니저와 김호중 씨는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 5월 16일 스타뉴스의 보도입니다. 무리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을 대신해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가 김호중의 전 인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김호중이 교통사고를 낸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매니저 A씨는 김호중 6촌 누나의 전 남편이었다. A씨는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김호중의 옷으로 바꿔입고 경찰서를 찾아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한 장본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은 이미 김호중 씨의 6촌 누나와도 이혼을 했는데 왜 김호중 씨가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6촌 누나와 결혼한 후에 결혼관계가 유지하고 있을 때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들어와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원래 이 6촌 누나 부부는 브라질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코로나 때 한국에 입국을 했고 브라질에서 쭉 살다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이 코로나 때 경기도 좋지 않았죠. 일자리가 마땅치 않을 때 그때 김호중에 소속해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이광득 대표와도 원래 아는 사이였던 거죠. 그러니 헤어진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볼 때 이광득 대표는 8족 이내 혈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전 6촌 매형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와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죠. 근데 인척은 4촌 이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은 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광득 대표는 처벌을 안 받나 궁금해지는데 그렇게 볼 수만 없습니다. 자, 경찰은 이 사건 축소를 위해서 소속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선 수사를 넓히는 동시에 관련 법을 계속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이광득 대표 매니저 2명 모두 범인 도피 교사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허위 자수나 메모리 칩 파손 이런 것들은 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죠. 자, 이를 미루어 볼 때 이광 대표가 범인 도피 교사죄 같은 경우는 친족 8촌 이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더라도 다른 죄목으로 최종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꽤 높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호중 씨는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을 살 수 있는 법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 경찰은 더 많은 이 보강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그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래퍼 출신 가수 그리고 개그맨 등입니다. 저는 이 래퍼 출신 가수는 누구인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분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분은 래퍼 출신 가수라기보다는 래퍼이긴 동시에 가수이기도 하고 또 프로듀싱도 하고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대중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다. 이 정도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어떤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왜 신분이 공개되지 않느냐. 이 사안 자체가 사회적으로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김호중 씨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는 걸 봤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곧바로 경찰 조사에 응하거나 사실을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중적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울러 그 유흥주점이 굉장한 고가의 유흥주점으로 알려졌죠. 그곳에 연예인이 출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지 실수가 적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과연 이 유명 연예인들, 동석한 연예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그리고 과연 그들의 신분이 공개될지 여부, 저희가 계속 취재 후에 또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